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서 see 발음과 sit 발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SIT 요 발음은요, 일단 발음 기호를 보면요, 이 발음 기호가 이렇게 I자 있죠? 대문자 I형으로 생겼어요. 요 발음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단은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배우고 지금은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원어민들이 제 발음을 이해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게,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게,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입의 긴장을 푸세요.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입, 이렇게 에에에 이런 사운드, 약간 느낌이요, 에에에 이 사운드도 아니고요, 에 사운드도 아니고요, 그냥 긴장을 푼 에 사운드. 이게 바로 이 I 사운드 있죠? 이 긴, 이 발음 기호, 요 I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So make sure that your mouth is a little more relaxed here. Sit, sit. 그러면 한번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보세요. SIT.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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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그리고요, 이 말할 때 손을요, 가지고 그냥 힘을 풀고요, 그냥 탁 떨어뜨려 보세요. Sit, sit, sit. 발음이 좀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그리고 혓바닥도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Sit, sit. 그래서 요것을 또 혓바닥이라 생각하고 혓바닥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Sit, sit, sit. 그쵸? 입은 긴장 풀려고 했어요. 긴장 풀고.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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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자, 요걸 좀 응용을 좀 해볼게요. SIT 말고도요,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맞다, 딱 맞아떨어지다, 아니면 뭐 이제 되게 건강해 보인다, 몸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럴 때 할 때 FIT를 사용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Fit, fit, fit. 마찬가지로 어때요? 긴장 풀고 공기가 아래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혓바닥도 그냥 요걸 따라간다, 손바닥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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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하시면 되겠죠. You're fit, you're fit, you're fit, you're fit. 이번에는 한번 요걸 연습해 볼게요. F 다음에 I, L, L 해서 우리가 채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 중간에 I가 있죠. 요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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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하시면 되겠죠. L 발음이기 때문에 혓바닥은 끝에는요, 이빨 뒷면에, 그쵸? 앞니 뒷면에 있는 그 부분을 약간 쳐준다라는 식으로, 밀어준다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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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됐어요? When the fuel runs out, you go to a gas station, what do? You fill it up. When the fuel runs out, you go to a gas station, what do? You fill it up. When the fuel runs out, you go to a gas station, what do? You fill it up. When the fuel runs out, you go to a gas station, what do? You fill it up. When the fuel runs out, you go to a gas station, what do? You fill it up. You fill it up. You fill it up. 요 정도만 연습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응용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SIT 하고 헷갈릴 수 있는 발음이 뭐냐면 SEAT죠. 그쵸? 그럼 요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도 그 발음이 잘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일단은 S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S 발음은요, 약간 강한 S 발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쌍시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발음을 말을 할 때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몸이에요. EA. 요게 발음 기호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소문자 I에다가 그쵸? 땡땡이 찍혀져 있어요. 아니면 땡땡이 찍혀져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사전도 있습니다. 여하튼 소문자 I의 발음 기호가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일단 공기가 입에서 나갈 때 공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약간 45도의 느낌으로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게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면 C 보세요. C C 아래 떨어 C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일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일단 여러분들 아까 전에 했던 그런 sit 그거보다는요.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약간 조금 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원어민들이 뭐 안 벌려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벌려주세요. 그래서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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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약간 힘을 줘보세요. 긴장을 좀 시키는 겁니다. 긴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seat, seat 어때요? 긴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응용해 볼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소지는 느낌 긴장 해볼게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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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 아까 전에 했던 건 sit, sit, sit. 손으로 sit, sit. 그리고는 We're going to be using the E sound. So here, you'll notice that my mouth is a little more tense. Seat, seat. 그 다음에 이 손을 가지고 왼쪽 연습을 해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가다는 그 seat, seat. 그 다음에 입모양 이렇게, 이렇게 긴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다 발음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FIT를 했을 때 fit, fit 했죠. 이번에는요, FEET 있죠. 발, 그쵸? 발이 foot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복수형이 feet 이거거든요. 그러면 feet, feet, feet. It tastes like feet. It tastes like feet. It tastes like feet. It tastes like feet.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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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t. 45도 내려간다. 입모양 이렇게 긴장. Feet. Feet, feet 이렇게 되죠. 보세요. 아까 전에 채우다라는 거 할 때 feel, feel, feel 이렇게 했죠. 이번에 느끼다라는 거예요. F-E-A죠. F-E-A.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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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이렇게 돼요. Do you feel that? Do you feel that? Do you feel that? Do you feel that?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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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 손을 좀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약간 어떠한 그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을 좀 생각해서 하면 여러분들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I feel like that, I feel like that 뭐 이런 식으로 I feel, I feel. Can you feel that? Can you feel? Can you feel?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Have a seat, have a seat. Hey, sit down, man. Sit down, sit down. Have a seat. 이런 식으로 그렇죠? Be seated, be seated, be seated.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모음 개념인 SIT에서 L 사운드 하고요. 그 다음에 SAT의 E 사운드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